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50여일째 지속되며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점차 헤어나던 세계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며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은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확대,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전쟁 여파는 글로벌 경기 성장을 둔화시키고 원자재 공급망에도 차질을 부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수입 수요의 감소로 우리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은 물론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 등 필수 원자재의 공급망 불안을 초래하여 결국 실물 경제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은 물가 상승 압력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자원 가격의 불안한 흐름은 곡물 등 광범위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파급을 거쳐 결국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된다면 결국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움직임과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으로 금융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곧 실물 경제의 위축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파장을 넘기 위해서는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하여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고 재정정책은 경기 둔화 방지 및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경기 둔화 등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데요. 당국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와 금융 불안을 잠재우고 경기 둔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든 변화 가능한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비한 비상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금융시장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강구하고 글로벌 경제 흐름과 각국의 정책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